따뜻한 곳을 좋아해 남부지방에서 잘 자라는 꼭두선이과의 늘 푸른 떨기나무인 치자나무. 초여름 흰 꽃은 맑고 풍부한 꽃향기가 일품이며 가을에 주황색으로 익는 열매 치자는 염료나 약재로 사용됩니다. 인공색소와는 차원이 다른 무공의 천연색소를 자랑하는 치자. 약재로의 쓰임도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동의보감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가슴과 대장과 소장에 있는 심한 열과 위 안에 있는 열기, 그리고 속이 답답한 것을 낫게 한다. 열독을 없애고 오줌이 잘 나오게 하며 황달을 낫게 한다. 소갈을 먹게 하며 입안이 마르고 눈에 핏발이 서며 붓고 아픈 것도 낫게 한다. 치자는 몸 안에 열을 내리는데 특효라고 해요. 특히 가슴 위쪽으로 열이 있어 가슴이 답답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음력 9월 열매를 채취, 햇볕에 바짝 말려 약용하는데요. 성질은 차고 맛은 쓰며 독은 없다고 하네요. 피를 먹게 하고 수분을 배출시켜 붓기를 없애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민간에선 접질 넣거나 멍든 데에 치자를 물에 우려 밀가루로 반죽해 붙이기도 하는데요. 치자는 어혈을 풀고 염증을 없애며 통증을 없애는 효과 또한 뛰어나다고 합니다. 치자의 노란 색소 성분, 크로신과 크로세틴. 이 성분은 담즙 분비를 촉진 배설시켜 황달 치료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약리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 치자는 기관지 질환이나 감기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말린 치자 열매 10g에 물 450ml 정도 넣고 끓여 약불로 물이 반이 되도록 달인 후 하루 3번 식전에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주의점으로는 치자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속이 차거나 대변이 묽은 경우에 복용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